경기도 용인의 100여 가구가 사는 한 빌라단지에서 주차장 앞을 가로막아 세우는 차량 때문에 다른 차들이 움직이질 못하면서 출퇴근 시간에 입주민끼리 전쟁을 치른다고 합니다. 이런 일이 한 달째 이어져 입주민 간 고소전까지 벌어졌는데 무슨 일인지 배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한 남성이 승용차 한 대를 빌라단지 주차장 입구에 세워둡니다. 또 다른 차량 한 대를 더 세우자 주차장 입구는 통행이 막혔습니다. 아침 출근길에 차를 빼지 못한 입주민들은 불편함을 토로합니다. 경찰이 오전에 왔다 가고 점심때쯤 와서 차를 좀 빼달라고 사이렌 울리면서 경청을 몇 번 하고 왔어요. 그런데도 꼼짝도 안 해요. 이런 소동은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. 주말 낮 시간대에도 차량 4대가 출입구를 가로막으며 차량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. 발단은 빌라단지의 하자 보수와 관련된 주민들 간의 갈등. 입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한 입주민이 주차장을 막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. 불편이 커지면서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사유지에서 벌어진 일이라 경찰도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. 다른 주장이라든지 찾아봤는데 사유지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견인차를 이용해서 견인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여서 결국 화가 난 일부 입주민들이 지난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웃 간 갈등은 고조되고 있습니다. 경찰은 자신의 차로 주차장을 가로막은 입주민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. TV조선 배상윤입니다.